주일학교 오늘은 주일학교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제목으로 김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귀한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 들어와 싸우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급작스러운 일로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전혀 없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파리 사랑의 불꽃 우리 70기 때에 이제 불꽃 사랑의 불꽃 잔치를 위해서 김태규 목사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공항에서 산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는 이제 운전하고 목사님 옆에 앉으셔서 이제 함께 올라가는 길에 조심스럽게 우리 프랑스 출신의 이렇게 한 자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매인데 결혼 전후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은 신앙생활마저도 거의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곳 프랑스에서 그 자매는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또 얼마나 성실했으며 얼마나 헌신했던 자매였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TD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이니까 알지만 40도의 이제 무더위에 또 진행되고 있는 TD에다가 또 거기다 우리 캔디데이트들에게 이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매를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이렇게 로요룸에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와 그 남편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부를 내가 크게 사용할 것이다. 한 기업이 더 나아가서 한 열방이 그 부부 까닭에 복음으로 점령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나에게 이렇게 들려진 내 생각 속에 그 음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내게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어느 순간 느닷없이 어떤 음성이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온 음성인지, 두 번째는 사단의 생각에서 온 음성인지, 세 번째는 내 생각인지. 이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먼저 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TV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코 누군가의 미래에 대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나 그 대비책을 알려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자매에게, 그 부부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로구나.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하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부에 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부부를 위해서 계속 이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보하기 시작한 지 한 두 주 후에 그 자매로부터 긴 카톡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어요.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예배 생활도 다 무너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싫어요. 남편도 싫고, 시부모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교회 식구들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예배도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나 자신까지 너무 싫어요. 중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온 자매에게 연락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혹이나 내 남편과 함께 파리에 한번 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논해 보고 연락해 드리겠다고 이제 하더니 남편과 이제 상의했는데 8월 말쯤에 이제 가보도록 하겠다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이나 또 이 자매 혼자 결정하면 안 되니까 그 남편에게도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혹이나 파리에 자네 이렇게 아내를 좀 데리고 와줄 수 있느냐고, 꼭 내가 너희 부부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이제 그러면 9월 초에 함께 오는 티켓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9월 달에 오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젊은 아이들이니까 파리 여행이라는 같은 이제 목표의 계획이 있으니까 싸움이 조금은 누그러들고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이 회복되어서 이제 파리에 와서는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바로 이제 지난 주죠, 일주일 전 아침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딱 열었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작은 며느리로부터 급한 연락이라는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무슨 급한 일이지? 제가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는 전혀 뭐 카톡 같은 거 확인을 안 하는데 너무 놀라서 이제 카톡을 열었더니 우리 며느리의 이제 카톡 내용이 이랬습니다. 너무 놀라서 감히 말을 직접 전하지 못하고 그 자매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보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젯밤에 심하게 남편과 다투었는데 남편이 자신을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지려고 했고 그래서 너무나 무섭다고 소리 지르니까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부르고 시어머니를 부르고 이제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밤에 이제 부부 싸움이 집안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밤에 양쪽 집안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했노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법원에 가서 도장 찍으러 가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카톡이 그 자매로부터 와 있었습니다. 밤새 남편과 싸우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카톡이 왔지만 시차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잠을 잔 자신이 참 미안했습니다. 저는 이제 급히 연락해서 내가 당장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갈 테니까 내가 갈 때까지 절대로 법원에만 가지 말아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실 필요 없다고, 저 때문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다 끝장났으니까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갈 테니까 법원에만 가지 말고 이제 기다리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알겠다고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성숙이라서 뭐 자리가 없을 것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하나 찾았는데 가격이 4,900유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찾으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날 급하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이제 가장 낮은 가격이 2,900유로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한국에서 여러 지체들의 중보 기도 요청이 그냥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매를 위한 긴급 기도 요청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밤새 싸우면서 이제 끝장을 낼 마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다 연락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인 줄 알아요? 정확히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나쁜 일들을 까발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허물을 이렇게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매가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선 아시아나에 자리가 있는 아무 날짜나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서울은행교회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이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리가 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행사에서 일하는 우리 예술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자리 없죠? 자리를 꼭 얻으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리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비행기 값이 750유로인데 이제 60유로의 변경 요금이 이렇게 추가될 거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벌금도 없이 이렇게 자리를 막판에 얻게 되어서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날짜의 예약을 위해서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티켓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탄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한국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살리시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리를 그냥 내어줄 수 있도록 항공사 직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음에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도착하니까 우리 이제 작은 아들 레외와 우리 손녀딸 로이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자매와 그 자매의 남편이 세 팀이 각각 따로따로 저를 마중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둘 다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1년 만에 우리 손녀딸 로이스를 만났지만 제 마음은 홍밭에 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모두를 데리고 이제 점심이라도 먹고 헤어지려고 가까운 신도시 이제 송도로 갔습니다. 40도의 폭염주의보가 이제 떨어진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로이스가 할머니를 기다리겠다면서 주변에서 놀고 있는 그 손녀딸과 작은 아들 내외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너무나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더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두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양쪽 집안 모두가. 그러나 이들 부부의 남편의 부모님도 지금 별거 중인 상태고요, 아내인 이 자매의 부모님도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둘 다 잘 들어보거라.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갔기 때문인지 두 사람이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경청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제가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너희들 두 사람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겠냐? 다 사단이 너희들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불어넣으신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가정 사단은 가장 먼저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매일 싸우고 다투는 그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들 안에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함께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들도 보고 자란 그대로 또 싸우고 다투고 또 자신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또 심어주고 또 파괴되는 악순환을 통해서 세상을 서서히 파멸시켜 나가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 부부가 지금 이렇게 다투고 헐뜯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죽이고 싸우는 것 바로 사단에게 너희들이 속아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 원래 너희들은 선하고 착하지만 사단이 너희들 부부관계를 파괴하려고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것에 너희들 둘이 정확하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 부모님 때부터 사단이 작업을 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너희들 부부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강력한 계략에 너희들 둘이 말려든 것뿐이라는 것.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게다가 또 오래된 너희 두 사람 안의 상처가 상처끼리 마주치니까 아주 작은 말에도 분노로 반응하도록 지금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눈빛이 흐려지면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에 드디어 이제 제가 파리 티리 때에 너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것과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약속하신 것과 그래서 너희들 부부에게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신 음성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 부부가 커피숍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깊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사랑하며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제는 양쪽 집안 어른들이셨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한 그 밤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혼하기로 결정하면 뭐 못할 짓이 없어요. 그죠? 그 밤에 이혼을 합의한 이상 상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에게 대한 비난의 막장을 찍은 거예요. 그 밤에 어른들끼리 서로 오가는 막말, 막행동으로 이미 양쪽 어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잘못된 결혼인 것을 서로 그냥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분들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들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남편 되는 형제는 자신이 결단을 내리고 부모님께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아들을 믿어주실 분들임을 자신이 믿는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 부모님은 우리 형제가 한번 책임져 보도록 해라. 근데 이제 다음은 자매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나 자매 쪽의 부모님은요 너무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자매가 부모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저와 저의 작은 아들 부부와 그 부부가 이제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함께 구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다음날 제가 이제 만났는데 너무 완강하셔서 절대로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으며 절대로 이혼할 것을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거의 하루라는 시간을 저와 이제 일대일로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도 녹이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부부가 이제 기도로 다시 무장하고 이제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둘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잘 살아보겠다고 저희 부부를 믿어달라고 잘못을 빌었고 시부모님들의 이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녹이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자매 어머니와의 만남을 가졌는데 아직은 믿음이 좀 없으신 분이시라 계속해서 또 의심했지만
다시 한번 아이들을 믿어보겠노라고,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기대해 보겠노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공항에서는요, 3일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3일 전 공항에서의 그 부부의 모습은 그냥 바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적 비밀을 알고 사단의 계략에 말라들어서 이제 속아 살아온 것을 깨달은 후에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둘째 날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의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자매는 프랑스 유학 시절 별명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헌신의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서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적금 같은 것입니다. 삶이 다 망가지고 무너져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금같이 부어놓은 그 기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라는, 프랑스에 있는 저라는 도구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 또한 그 말씀을 그 자매가 함께 받으면서 큰 위로로, 이제 보너스처럼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니 너무나 깨달아져서 그 자매의 응답이기도 하고 저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적금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 가야 한다며 제가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비행기 티켓을 알아볼 때는 돈이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이 거의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그저 빨리 가서 사단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티켓을 우선 받아가지고 공항으로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3일을 지내면서 제가 왜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던 그 문제의 그 자매와 함께 같은 시기에 있던 이 한 자매를 아주 잠시 짬을 내어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이렇게 잘 돼가고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던 자매가 갑자기 얘기를 듣다가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비행기 표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많이 보면서 저를 보는데 제가 한 2초쯤 생각하다가 아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또 한 번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편 50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이 말씀이죠.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만 잘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둘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셋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여러분들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라도, 말씀이 끝난 후에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며,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했다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라도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혹시 여러분들 지체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매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저로서도 도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요청대로 도우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화요 성경 공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넌 언제나 감사하고 있느냐? 넌 언제나 나에게 한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넌 언제나 나를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병원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프랑스의 응급실은 참 속이 터지는 응급실인 경우, 응급실입니다. 또 속이 터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 위경련이 심해서 기어가다시피 간 응급실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통증이 완화돼서 그냥 나오기도 해요. 너무너무 안 봐주니까. 우리 송성교사님은 손가락이 짐을 옮기다가 찢어져서 병원에 갔다가 밤 11시까지 기다렸는데 내일 다시 오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 명호도 이 참치 깡통을 따다가 이 손가락 반이 거의 잘려나갔다시피 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갔는데 4시간 후에,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저는 이 아이의 손가락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4시간 후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냥 붙어버렸어요. 4시간 만에. 참 어이없고 너무나 황당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기만 한 응급실이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지방교회 성경부부 갔다가 우리 준호 전도사가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요,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급히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접수처에서 이제 접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파서 왔다고 했더니 바로 병실로 데려가서 눕히더니 주사를 꽂아주는 거예요. 뭐 갈 때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추측과는 다르게 너무 빠른 대처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요로결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꽂은 그 약은 몰핀이었습니다. 요로결석은 죽을 만큼 아픈 통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나만 몰라주냐고, 왜 나만 안 챙겨주냐고 우리는 불평하면서 찡찡거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응급실에다가 접수를 했다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통증의 순서대로, 급한 순서대로 조치해주는 병원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듯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 라고 무지한 불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응급실에서 나를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접수해놨으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위해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지치고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어떤 때는 조급해지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60년 동안 친구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 심정으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미정 권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뽀랑드레가, 또 그의 자녀인 혜빈이와 세범이가, 또 우리 오나 집사님의 남편 가브리엘이, 또 사춘기를 지내면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가은이가,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 가즈미 자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알랑이가, 또 우리 미나 자매의 남편 정재현 형제가 온전한 주님의 축복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서게 될 것을 믿고 구하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형 집사님 가정해 주실 약속의 그 자녀의 탄생을 위해 저는 매일매일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현재 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며 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신임의 문제들도 저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막내인 아기 하음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주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가장 급하고 먼저의 순서를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외롭다고 말하곤 하나요? 어쩌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가서 이 아이들이 혹시나 내가 이 자매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뛰어온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면 선교사님도 나를 위해서 와주실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십니다.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편 50편 14절을 15절 다시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다면 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 준비하면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이상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손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난 너무 왕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한국에 있는 자매의 고통까지 아시고 프랑스에서 한국 땅으로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기도응답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너를 해치 못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바람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길을 너의 줄임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연에 길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바람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도와라 나의 꿈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시 나를 만지 여호와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정말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으로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 눈 감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구주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인간에게라도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견지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그토록 다투고 있습니까? 누구와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관계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을 이행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응급실에서 나를 불러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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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적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행복해 보이는데 다 자신만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행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혹이나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주님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반드시 건져줄게. 그것 때문에 너는 위대한 간증자가 될 거야. 내가 너를 건진 것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한 간증자가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붙잡고 여러분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온 교회 생활이었지만 이곳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우리의 지나는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나를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오늘 받았사오니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는 당신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